안녕하세요, 또다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리미 쉐이프의 이 32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32면체는 종이 한 장으로 만들었고 가위와 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요 꼭지점에 오도록 번호를 적어주세요. 그리고 피고 반대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지점이 요 위는 요 지점에 오도록 적어주세요. 뒤집고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들고 요 포켓을 열어서 옆을 안으로 모아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위에 있는 요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반대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네 면들을 모두 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돌리고 요 변에 오도록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피고 반대도 똑같이 요 변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밑에 있는 요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돌리고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접고 요 반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부분을 피고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요 꼭지점이 요 가운데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 요 부분도 똑같이 가운데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접었다면 이제는 요 부분을 피고 요 꼭지점이 요 끝에 있는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선에 따라 한번 뒤로 접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위에 있는 꼭지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선에 따라서 안으로 그대로 넣어줍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요 선에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포켓을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렇게 접고 요 선에 따라서 한번 뒤로 접고 요 꼭지점이 요 꼭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요 선에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요 밑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.
자, 나머지 저것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요 뒤에 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요 두 부분을 이렇게 같이 모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같이 모아줍니다. 자,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바람을 불어줍니다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었다면 이제 요 네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.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넣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 면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어떠나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